생생하게 잘 담겨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을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리사! 네, 안녕하세요. 백피트 리사입니다. 아, 네, 저. 네, 저희가 처음으로 극장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전달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자, 우리 네 분의 인사와 함께 작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누구보다도 의미가 남다르고 정말 네 분 멤버들도 얘기해 주지만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고 눈에도 많이 담아주시고 마음에도 많이 담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서 보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아마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척 스카이돔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월드투어 각국에서 또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인시네마를 보면 또 공연했던 그때도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지수씨 어때요? 그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아, 그때 그 떨렸던 제가 만약에 이걸 보면은 너무 떨려서 뭐 물론 잘한 게 나왔겠지만 너무 떨려서 보면서도 막 그때 그 떨림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블링크도 그게 느껴져서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N차 각을 막 하고 있어요. N차 관람 여러 번 보는 거. 아, 응. 어쩐지 훌륭한 의식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특수관들이 막 매진이 너무 돼서 아마 거의 공연처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의상도 네 분 너무 멋져요. 오늘 이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세 분이 지금 너무 부러운 게 우리 리사 남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긴팔을 입어서 합니다. 네. 저 추워요. 그렇죠. 추워요. 추워요. 대단한데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어제가 8주년이었어요. 맞아요.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로제? 아, 너무 남달라요. 뭔가 처음에는 막 1주년, 2주년, 3주년 이런 좀 귀여운 숫자였다가 지금 8주년 한다니까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팬미팅 했는데 뭔가 스토리들도 좀 더 어마무시해진 것 같고 8년 동안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20살 됐다고 성인 됐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데뷔했는데 26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6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뜻깊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또 만나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제니는 어때요? 저도 어제 마침 블링크 여러분들 만나는 기회도 있었는데 함께 해온 추억들도 너무 길고 또 이렇게 맞춰서 저희 투어 콘서트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뭉클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하트로 보여요. 사랑이 넘쳐나서 지금 제니 얼굴이 하트로 보이고 있어요. 좋아요. 네.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서 땀이 올라오고 있지만 네. 최대한 아닌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분이 지금 정확하게 블랙핑크에 맞춰서 의상은 블랙인데 볼이 지금 핑크로 바뀌고 있어요. 지수 씨는 기분이 어때요? 8주년?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도 너무 떠오르고 저희가 8월 8일 8시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블링크에 대한 애정이 800배 더 늘어난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는요? 네,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블링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 막 저는 사인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뭔가 한 명 한 명씩 너무 막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해. 그래서 최대한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마 네 분이 다 같은 마음이고 블링크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블링크가 함께 사실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블랙핑크 없는 블랙핑크 없고 블링크 없는 블랙핑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 케이크 나와주세요. 핑크 케이크. 자, 네 분이 이제 케이크 중앙으로 서셔서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렇게 같이 네 분 서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시작 때도 해봤는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이에요. 아 진짜요? 가볼까요? 함께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 블랙핑 블랙핑. 대박. 이번엔 네 분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블랙핑 블랙핑 블랙핑. 와 대박. 완벽합니다. 지금 약간 봄핑크 투어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네. 진짜 뿌듯해요. 소름 끼쳤어요, 저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름다운 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고 후 불게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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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의 초가 꺼졌습니다. 소원 비셨어요? 소원 다 비셨습니다. 어제도 오늘 많이 길었어요. 어제 많이 뵙고 오늘도 뵙고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 좀 찍을까요? 이 케이크를 두고 너무 좋아요. 자 마이크를 빼고 할까요? 들고 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잠깐 마이크를 올려주시고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예쁜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왼쪽부터 뒤쪽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세요. 네. 아, 진짜. 하이틴. 음악이 또 센스있게 정면 봐주시고요. 이쁘죠? 지금 부르셨어요. 예쁘다. 이분들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아, 자,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도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네. 안녕. 자, 케이크도. 아, 너무 예의 바르네. 자, 이제 우리 한 발만 앞으로 갈까요? 네. 자, 우리 지수 씨부터 오늘 와주신 모든 블랙핑크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기자님들께서 오늘 많이 와주셔서 그만큼, 예, 블랙핑크를 기다렸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덥고 일찍부터 다들 기다려주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더운데 부른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같이 축하해주시고 남겨주셔서 오늘 추억 예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블링크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딱 보자마자 저희를 너무 반겨주고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백년만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제니, 네, 저희 이렇게 8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함께해 주 여기 있는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 너무 많이 다들 고생하시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사인을 빨리 하느라고 좀 사인이 못 생기게 된 게 있는데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쵸? 네. 로젤. 네. 이렇게 8주년인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저희 보러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짝 영화를 봤어요. 나오기 전에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멋있게 했잖아요 공연을.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리사. 네, 벌써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쉬운데 항상 블랙핑크 너무 고맙고요. 블랙핑크와 함께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영화관에서 만나요. 맞아요. 예쁘게 오늘 입고 와주신 언니에게도 감사 인사 저희가 짱이에요. 진짜 메이크업도 멋있어요. 마음에 드 제일 오해된 거 괜찮겠어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건 영원히 남겨서 그럼 오늘부터 안무 연습 들어가 볼게요. 예예예. 아,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참 우리 데뷔 때 보고 예,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블랙핑크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아니까 오늘 이 그 여러분들 블랙핑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블랙핑크의 하루하루를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를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이거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네. 자, 이제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이크를 줄게요. 자, 지금 위치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중앙을 먼저 중앙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멋진 포즈예요. 일단 멋진 포즈, 시크한 포즈. 지금 블랙의 포즈가 되고 있어요. 자, 자 이제 하트. 하트 가볼게요. 네. 자, 함께 맞추는. 네. 어쩜 이렇게 호흡이 촉촉해요. 자, 이제 시선 오른쪽이요. 시선 오른쪽. 오른쪽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하트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 하면 또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 시선 왼쪽입니다. 저쪽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인유 에어리어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숨쉬고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인시네마 핑크 카펫의 블랙핑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